네, 안녕하세요. 버퍼웨이트 조정입니다. 요번 노션 활용법 중에서 파이썬 API를 활용하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자동으로 블록들을 생성하는 과정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실습으로 따라하셨다면은 요번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파이썬 코드들을 조금씩 익혀 나가야겠죠. 저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고요. 여러분들도 파이썬 기본적인 그런 문법들은 하나씩 좀 공부를 해 두셔야만이 실습하기 좀 수월할 겁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저희가 이 노션 페이지에서 이러한 타이틀 정보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긁어와서 파이썬에서 보는 방법들을 좀 살펴봤고요. 요번 시간에는 자동으로 블록들을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했던 그 페이지를 그냥 그대로 사용할 것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이 이제 추가가 되었냐면요. 요 선언하는 부분이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위에는 전번 시간에 API에서 저희가 가져와서 페이지 정보 여기까지 확인하는 것들은 동일해요. 그리고 토큰 페이지는 이 로그인할 때마다 이제 바뀌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다시 적용을 시켜줘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 블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추가할 요 대상 요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추가를 대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타이틀 정보를 가져오시면 제가 일부러 여기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확인을 또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요번 시간에 이제 추가된 것을 보면은 이 노션 블록이란 것을 모듈 안에서 우리가 투두 블록이란 것을 가져올 겁니다. 요 이름으로 이제 가져오시게 될 것인데, 자, 요것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 코드 전번에 알려져 있던 이 비공식적인 사이트에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면은 아래도 이제 여러 가지 예제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노션 폴더에 있는 요 안에 있는 요그 코드들의 보셔야만이 정확하게 이 활용법들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블록이라고 있죠? 예, 블록이라는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블록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요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클래스라는 것으로 이용해서 각각의 이러한 기능들, 그 다음에 함수들을 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가져와서 예,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현재 위에 이렇게 정의했던 이 to do 블럭이라는 거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이제 가져왔는지 봐야겠잖아요. 그래서 to do 블럭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 클래스에 여러분들이 to do 블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to do 블록이란 것은 타입이 이제 to do예요. 여러분들 to do라고 한다면은 노션에서 바로 사용하신 분들 있겠지만은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제 이건 한글로 되어 있네요. 한글로 이제 좀 바뀌어 가지고 사실 영어로 좀 해야 코딩을 할땐 영어로 해야 좀 좋은데 아무튼 할일 목록이에요. 이게 to do 리스트죠. 네, to do 리스트에서 요거입니다. 요게 이제 to do 블록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에처럼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고 난 뒤에 여기에서 이제 이 to do 블록이란 것을 가져온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가져오고 그다음에 요것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추가할 거냐? 이 new child 1이라는 걸로 제가 하나 선언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정해졌던 이 블록의 페이지를 가져와서 그 하단에다가 저희가 하나를 추가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추가를 하는데 이 to do 블록 형태로 저희가 추가를 할 것이고요. 추가되는 타이틀 형태는 이렇게 제가 오늘 강의했던 할 일을 이렇게 추가를 한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추가를 하시고 난 뒤에 한번 요거는 이제 제대로 이제 프린트가 됐는가? 이게 적용이 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아래다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런에서 run 모듈 F5 키를 누르시면은 자, 정상적으로 실행된 거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하면은 뭐가 이렇게 실행이 되죠? 예, 자동 완성이 실행이 됐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오늘 좀 저녁에 하는데 좀 늦어요. 반응이 살짝 늦습니다. 어제는 되게 빨랐는데요. 그래서 시간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 다시 제거를 하고 난 뒤에 다시 붙여볼까요? 이거 두 개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앞에다 변수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별도로 선언한 이유는
여기다가 또 다른 액션을 여러분한테 부여하기 위해, 이 코드에다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여기는 이제 노션 한글 축하, 한글 축하 영상, 녹화를 할 겁니다. 오늘 다 했어요. 투두리스트 벌써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요것을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생각에는 두 개의 페이지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페이지를 한쪽에다가 놓고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 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좀 지켜보시면은 조금 늦는다고 했죠, 반응이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은 이렇게 두 개가 갑자기 이렇게 자동으로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형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선언을 하고 이제 불러오고 선언을 하고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정의된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속성 쪽에 보면 체크드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이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이따가 속성에다가 체크들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어떤 말이냐면은 저희가 new check, new child, 그 다음에 child 1은 이제 checked, checked를 true로 만약 바꾼다고 합시다. 하나를 저희가 이제 to-do list에서 완성을 했어요. 이날 완성을 그 완료를 한 것이죠. 완료를 하면은 체크를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제 체크를 여기다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생성된 것들을 이제 다시 지우고요. 이제 하나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4키를 누르시면은 제대로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옆 페이지에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생성이 되겠죠. 근데 첫 번째 페이지는 미리 이렇게 체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속성값을 소스코드에서 요 속성값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코드들을 만들어 가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요것을 하나 그 블록을 만들어 봤고요. 그 뒤에 이제 저희가 다양한 블록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하나의 그런 페이지들을 간략하게 자동으로 완성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